자, 갑시다. 2020년이 아니라 자, 정발고등학교 외부 지문 13번입니다. 일산 정발고등학교 리딩 파워 완성편에서 발췌한 지문입니다. 자, 내신 강의 한번 들어가 봅시다. As one of many examples of complexity of motivationally anchored instruction. 자, 첫 문장부터 좀 어렵네요. 완성편이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것 중에 하나로서 많은 사례들 중에 하나로서 뭐뭐들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성이죠. 그죠? 복잡함. 뒤섞임 이런 거. 복잡성. 어떤 것? 동기에. 그죠? 이건 동기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동기 유발적으로. 동기. 동기 유발적으로. 자, anchored 하면요. anchored 여기 있죠? 뭐뭐에 뿌리 내리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앵커 아 여기 잘 나와 있네. 워낙 해석이 좀 이게 힘드니까 이게 앵커가 이게 뜻이 뭐냐면 원래 어디서 많이 제일 많이 듣냐면 뉴스 앵커란 말 듣지? 앵커예요. 최종 주자란 말이 있어요. 릴레이에서 최종 주자. 뉴스는 방송에서 최종 주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 있냐면 그거 말고 앵커가 닷이란 뜻이 있어요. 닷. 닷이 뭡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내리는 거 있죠? 닷을 내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동기 유발적으로 다시 내려진 그러한 지도입니다. 교육이죠. 지도, 교육을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기유발적으로 동기유발에 뿌리 내린 이런 뜻입니다. 동기유발로 해서 뿌리 박혀있는, 뿌리 내린. 동기적으로 뿌리 내린. 알겠죠? 이걸 좀 어려운 한국어로 입각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기유발적으로 입각한 그런 교육. 알겠죠? 교육의 복잡성의 많은 사례들 중 하나로서. motivation 동기는요 is governed 지배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자, 요게 중간에 들어갔어요. 커다란 정도까지. 요게 중간에 들어가서 to 이게 뭐냐면 이런 일정 정도까지 to an extent 뭐만 정도까지 이런 뜻이거든. 여기에 얘랑 뭐가 들어갔으냐 to a degree. 이게 진짜 중간에 많이 들어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일정 정도까지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형용사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죠? large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to a 이제 large가 자음이 되니까 커다란 정도까지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지배받습니다. 동기는 첫 문장을 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자, 동기 유발적으로 동기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동기적으로 유발적까지 필요 없어요. 동기적으로 어떻게 뿌리내린 그런 지도교육 즉 동기적으로 뭔가 교육에 관해서 동기를 유발시켜보자 동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근거를 둔 그런 교육의 복잡성에 그런 교육의 복잡성에 많은 예들 복잡한 많은 예들 중에 하나로서 되게 이거 동기에 관해서 교육에서 많이 집착하고 있다는 거지 아이들이. 그 중에 많은 예들 중에 하나로서 동기는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임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필 느낍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형용사가 나와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좌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엔드를 중심으로 이제 뭘 합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이렇게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해야지. 그죠? 어떤 임무에 관해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어떤 임무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같은 임무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껴?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계속합니다. 왜 누구는 뭐예요? 좌절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조이 그죠? 기쁨을 느끼고 목적어죠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명사가 왔습니다.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뭘 합니까? 더 계속하냐 이거야. 이 차이가 뭐냐 이거 어떤 사람에서 그게 또 똑같은 임무라고 한다면 What brings 무엇이 따라서 무엇이 bring out 이런 것을 가져올까요? 그죠? 좌절 반응을 이끌 좌절이나 아 여기까지 주어내 여기까지 하려고 했더니 여기까지 끌어내려고 했더니 이거 동사를 갖다가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디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딱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죠? 뭐 하는 것? 좌절이나 또는 기쁨의 반응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것은 초래하다 뜻이에요. bring out 하면 이끌어내다 가져오다 알겠죠? 가져오다 초래하다 가져오는 것은 왓절러서 이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별표 문장입니다. 4번 문장이 기쁨이나 좌절의 반응으로서 가져와지는 것은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because죠?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 왜 문화에서 다르냐? 이렇게 되는 거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문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의냐? novelty, 새로움에 대한 정의 hazard, 위험에 관한 정의 이게 새로움, 참신함 그 다음 이거는 위험, 리스크의 뜻이에요 그 다음 opportunity, 기회에 대한 정의 gratification이 이게 뭐야? 감사함에 대한 정의 answer person은 기타 등등 이런 거야 answer on이랑 같은 거야 기타 등등 이것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좌절이나 기쁨의 반응을 가져오는 것이 또한 가능합니다. 이 포트 용법 나오고 있네. 인 포 투 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이 포트 용법이죠. 또한 꽤 가능합니다. 콰이트는 꽤 가능합니다. 뭐가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일련의 컬처럴 빌리프 문화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일련의 문화적 믿음을 가진 그 또 다른 사람이 이게 의미상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주어 그죠? 이게 의미상의 주어 이게 진짜 주어가 됩니다. 핸드폰 다 일로 내놔. 안 되겠어. 요 앞에다 나와. 앞에다 지금 쉬는 시간은요? 아니지. 하고 있던 중 다 내놔. 자, 꽤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게 뭐예요? 1년에 어셋 오브가 왜 안 나오지? 어셋 오브가 1년에 이런 뜻이야. 다른 1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년의 다른 그죠? 1년의 다른 문화적 믿음을 가진이죠 믿으니까 사람이 좌절감 어떤 임무에서는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죠? 어떤 임무에서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예시 뭐라고 했대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렇긴 하지만 이게 그러나 이렇게 하는 뜻이야.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이렇게 같이 엔드 예시 그러나 이게 좌절이죠. 좌절감을 느끼지만 아까처럼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 더한 결심이에요. 이게. 더한 결심 더욱 더한 타의 비교급이죠. 정도가 더한 결심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세 가지가 가능하죠. 좌절감 느끼고 그만두든지 기쁨을 느끼고 계속하든지 그 다음에 좌절감을 느꼈는지 계속하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 depending on 하면 무엇에 따라 의존해서 뭐에 따라서 문화적 그룹 그죠? 어떤 문화적 집단에 따라서 어떤 문화적 집단이냐면 이런 것 이런 문화적 집단에 따라서 어떤 거냐면 사람이 동일시하는 여기까지 끝내겠네. 이거 원래 이거 샘플 앞으로 빼줘야 돼. 빼줘도 상관없지 그거는 중간에 있어도 아무 상관 없고 포이그 샘플 어디 들어가 상관없지. 엘리스 안 먹고 줘. 응? 안 묶어줘. 안 묶어주지. 여기까지야. 끊어야 돼. 여기까지 끊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identify with 이 with each 때문에 with each 때문에 이 별표 문장입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이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적 그룹에 따라서 이게 동일시하다가 왜 나오냐? 이게 identify는 단독으로는 확인하다인데 identify a with b야. A와 B를 동일시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A와 B를 동일시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일시하는 알겠죠? 어떤 사람이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적 그룹에 따라서 선생님 여기는 A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걸 빼고 그냥 B와 동일시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거 바뀌어도 돼? With가 뒤로 가도 상관없지 일로. 위드 위치.
어떤 사람이 좀 여기 없이 그냥 B와 동일시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A와 원래 이렇게 쓰거든 많이. 이거 필요 없이 그냥 B와 동일시하는. 어떤 사람이 이때는 동일시하더래. 확인하다가 아니라 with가 나오면 동일시하다로 해석이 돼. 어떤 사람이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적 그룹에 따라서 질병은요. 질병이 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maybe understood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질병이 뭐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냐면 어떤 것? 세균의 측면, 관점이에요. 이거는요. 질병을 세균의 측면에서 그죠? 첫 번째, 세균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신이라는 측면에서 신이 내린 벌. 세 번째, 불안, 걱정, 근심으로서 또 하나는 기회의 측면으로서 질병은 또 기회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또는 도덕적인 실패, 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실패의 관점으로서 그죠? 관점으로부터 이해되어질 수 있고 즉 질병을 하나를 보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5월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걸로 1, 2, 3, 4, 5로 이해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서적 반응, 뭐에 대한 정서적 반응 따라서 이렇게 생각되니 그 질병에 대한 정서적, 누군가의 정서적 반응은 뭐에 따라 다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서 질병을 세균의 원인으로 보는 건지 신의 징벌로 보는 건지 불안의 이유로 보는 건지 또 어떤 기회로서 볼 수 있는지 도덕적 실패로서 볼 수 있는지 그런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 질병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이러한 믿음을 거절하다가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리플렉트. 이해하겠죠? 이러한 믿음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적 그룹은 다릅니다. 그죠?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문화적 집단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뭐에 대한 믿음? The meaning, 의미입니다. 정서적, 그죠? 이런 의미에 관한, 어떤 의미에 관한 정서적 경험이나 정서적 표현이나 행동과 같은, 알겠죠? 정서적 경험, 정서적 표현, 정서적 행동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어떻다? 다르고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냥 deeper 써도 되겠다. deeper. 다릅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 deeper 써도 돼요. 별표 더 쳐야 되는데 쳐줘야 돼요. 얘도 쳐야 돼 지금. 이포트 용법이 있어서 그리고 그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알았죠? 오케이. 이런 건 길지만 요건 길어도 이게 별거 아니죠? 왜 별거 아닙니까? 예시만 그냥 쪼르르. 그냥 요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요거는 요런 거는 그냥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예시만 쓰면 되는 거니까 길어도 그 어려운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건 그게 긴 게 아닙니다. 오케이. 끊었다 갑시다.